근데 그냥 부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재벌 회장님들이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제프 베조스 같은 세계적인 거부들은 뉴스나 책을 통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부럽긴 하지만 그 사람들 같은 삶을 살기란 거의 어렵다고 볼것 같아요.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아인슈타인 되는 건 아니고 네. 가수 하고 싶다 다 비틀스 되는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따라갈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어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히든, 네. 감추졌던, 그래서 네. 부자들인데 저희 주변에, 우리 옆에 있어서 잘 몰랐던 그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책에 소개된 부자들은 어느 정도의 뭔가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 같은 게 있으셨나요? 거기? 이책 지금 표지가 어디 떠 있을지 모르겠는데, 표지에 네. 보면 이제 부재가 2조 5천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책을 쓰면서 제가 아는 대로, 그 네. 분들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더해보니까, 네. 대략 그냥 계산해서 2조 5천억은 넘게 쓰려니 해서 2조 5천억이라 썼는데요. 여기 있는 부자들 중에 상당수의 부자들은 뭐, 주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네. 계시고, 또 뭐, 여러분들, 젊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흔히 하시는 그 코인 쪽에도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조 5천억이라 해놨는데, 실제 뭐더 많을 것 같고요. 책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분이 한분 등장하거든요. 거의 그 내용이 그냥 하지 마야, 그냥. 크게 뭐 부자 될 생각도 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 너희 그냥 되는 대로만 살다 보면은 부자가 돼. 뭐 이런 분이 한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자기 지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한분 자산만 갖고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그분만 해도 한 2조 5천억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책은 뭐, 그 시시각각으로 그 가치가 네, 변하는 그렇죠.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이제 담긴 분들의 총 재산의 합이 2조 5천억이 이상, 이상이라는 최소가 2조 게. 5천원인데 뭐 네. 훨씬 이상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은 진짜 우리가 뭐 언론상에서 보는 그런 이제 뭐 스타트업으로 큰 성을 거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숨겨진 알부자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정말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내용 중에 보시면은 그러면. 네.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회사원도 있고요. 심지어 구독자분들 어머니 연배 정도 되는 그냥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부자들을 가까이서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만나시고 뭐 대화도 하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부럽다. 정말 부럽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요즘, 지금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계속 이렇게 불안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고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지? 바뀌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부자들의 뭐 공통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느낌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준비하시긴 하는데, 마음의 한쪽에는 여유가 항상 있는, 그 여유는 사실은 그냥 만들거나 마음 먹은다고 된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이 좀 갖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자분들은. 실제 그들의 사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똑같습니다, 저희랑. 저희보다 좀더 맛있는 거를 마음 편히 먹는다? 저희가 자꾸 이렇게 부자라고 하면은, 잘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일반적으로 부유하신, 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부유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있겠죠. 예, 보통 대부분은 다 고만고만 사시는 분들끼리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자라는 사람은 항상 소설책이나 드라마, 뭐, 이런 데서만 그렇죠.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우리랑 전혀 틀리는, 막, 괴팍한,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영화 베테랑에 보면은 거기에 그 황정민 씨가 분한 그 형사가 그 유아인 씨가 연기한 그 조태호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한 룸사롱에서 파티에 가서 막 한참 보다가, 아, 부자라고 뭐 재밌게 놀줄 알았더니 별거 없구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 뒤집어엎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조태호가 유아인이 막 계속 막 이상한 짓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놀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제 어거지를 부리는데, 그 어거지 부리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부자랑 저렇게 놀아야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부자인 분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모습 똑같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신 분들 중에서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오, 뭐 있죠. 3층 저택 뭐 살고 네네.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제가 뭐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살나요? 뵌 분들 중에는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M사의 네. 그 뭐 얘기해도 되죠? 네, 뭐, 네, 뭐, 네, 광고 그 네. 회사가 저희한테 광고 줄 리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뭐 마이바흐 과거 네. 이제 그 5.7이 있고 6.2가 있는데 6.2 네. 이제 이건희 씨가 샀던 네. 네. 그런 차들 이제 타고 다니시고 뭐 네. 롤스로이스 타는 분들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제가 최고 이런 얘기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최고 그러면은 싸구려 차는 그 세레스라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네. 있는 점도 모르실 거예요. 세레스라고 네. 그 옛날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그 포터 트럭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경운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네. 그 트럭인데 네. 이렇게 진창이 안 빠지게 높은 게 있어요. 그게 요새는 거 중고차로도 팔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몰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아 정말요? 네네. 그럼 그분은 왜 그런 차를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편하대요, 그냥. 본인이 이게 난시가 심하시고 이렇게 좀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꾸 긁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도 여기서 이제 반전이 네. 그분도 그 비즈니스 모임이나 갈비타는 차 네. 따로 있는데 아. 자기가 몰고 다니시고 운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을 갖고 계시거든요. 산을 갖고 산이요? 예, 산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갖고 오시는 거죠.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임로라 그래가지고는 산을 타야 되니까 네네. 그게 이제 진창에도 안 빠지고 좋다 네. 그래서 그 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유형으로 이렇게 딱히 정하기가 어려운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는 게 그분들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런데 뭐 이렇게 로고 박힌 이런 패딩 네. 이런 거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입는 거고 네, 네. 그분들은 굳이 그런 거 안 입어도 따뜻한 거 그냥 아무거나 아. 입어도 되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총 몇 분을 이제 인터뷰하셔서 이 책에 담으신 거죠? 사실 이 책의 이제 앞부분에 네. 이런 거죠. 이제 긴장감을 좀 드려야 또 책을 네. 사보시니까 네. 앞부분에 제가 이유를 좀 밝혔는데요. 네. 제가 부자를 만나려고 부자 그러니까 이 책을 쓰려고 부자를 만난 건 아니었고 그쵸? 제가 네.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고스트라이터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전업 작가는 아니지만은 네. 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네.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글을 쓰는데 글을 쓰다 보면은 남한테 대신 책을 쓰도록 맡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잘나신 분들 예를 들어 고위급 정치가들이나 경영자분들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의 일가를 이뤄가지고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 네. 혹은 돈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책을 쓰려고 하면은 다행히 그런 분들 중에도 자기 얘기를 꼼꼼히 적어 오셔가지고 그냥 그분 그대로 그것만 책으로 쓰면 되는 분들 계시는데 그쵸, 그쵸. 상당수만 최고는 A4지 한 장 조금 한 장하고 한 네 줄 정도의 글을 써오시고 이걸 네. 책으로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책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별수 없이 제가 취재라는 걸 다닙니다. 그쵸. 그래서 그분과 같이 사업하는 분들, 그분과 친했던 분들, 그분의 네. 부하 직원이자 지금의 뭐 대기업 CEO 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연을 맺은 분들이 꽤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얘기가 책에 실릴 수도 있고 안 실릴 수도 그쵸? 있고 하는데 수첩에다가 네. 이제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수첩들이 저희 본가, 그러니까 부모님 사시는 집이랑 저희 집이랑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작가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일까라고 네. 생각하다가 그럼 부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네. 생각들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다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랑 같이 술 먹다가 네. 그 사람들 얘기를 한번 그러면 엮어보면 어떨까라고 네. 갑자기 이렇게 펌프질을 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그래봐야겠다 그래서 그 수첩을 네. 뒤져보니까 역시나 네. 그때 꼼꼼히 기록해놨던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는 25명의 한국의 히든 리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25명이 대표적인 분들의 그 스토리가 담겨진 거죠. 그럼 이제 수첩에 담긴 분들은 대략 몇 명이네요? 뭐 수백 명이죠. 수백 명? 왜냐면 그 한 책을 쓰기 위해서도 적게 만나서 수십 명이지 많게는 진짜 아니 뭐 열 몇 명이지 많게는 뭐 20 20명, 30명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백 명의 이제 부자들의 데이터 중에서 좀 의미 있고 소개할 만한 25명을 추리신 거고. 그렇죠. 이 책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부자들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또 분류하셨더라고요. 아, 이게 거기서 이제 네. 이 모순이 나옵니다. 아까는 네. 유형화 되지 않는 데로서 왜 유형으로 해놨냐 그랬는데 네. 유형이라고 제가 해놓기보다는 네. 독자분들을 좀 위해서 그냥 25명을 쫙 놓으면 어느 게 중요한지 그쵸, 모르죠. 어느 게 나한테 맞는 어떤 자산을 만드는 방법인지 이걸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바쁘신 분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기 어려우니까 요새 이제 MBTI가 뭐 약간 한물 지났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MBTI 이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나랑 맞는 어떤 유형, 타입의 네, 네, 네. 그런 부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혹은 네. 그걸 또 집중적으로 좀 더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분류를 모아놓은 게 이제 그 여섯 가지 분류로 모아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 25명이 다 제각각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여섯 가지 유형이라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아 이렇게 여섯 가지 뭔가 경로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 그렇게 그렇죠. 좀 될까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경로 혹은 네. 현재의 모습, 네. 현재부터 미래까지도 자기가 부를 어떻게 축적하겠다고 밝힌 모습들, 뭐 이런 전체적인 큰 어떤 뭐 이미지, 모습, 행동, 네. 양식, 태도 이런 네. 것들을 모아 보니까 대략 한 여섯 가지 부류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갈래를 쳐놓은 거죠. 그럼 그 여섯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부자들 됐으면 많이 돈을 열심히 모았겠지? 네. 라고 생각하는 고전형 부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자린고비 이런 건가요? 뭐 자린고비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상한 데 투자를 해서 막 대박을 내신 이런 것보다는 네. 차곡차곡 모으면서 좀 자기 관리 철저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고전형 네. 부자라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네. 네. 하고 네. 고전이라는 거는 범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좋은 책을 이제 우리가 고전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도 쉽고 따라해도 될 만한 그다음에 네. 하다가 실패해도 네. 크게 데미지를 안 입고 네. 그냥 어쨌든 그동안 모은 돈은 남으니까 네, 그쵸, 그쵸. 뭐 이 정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고전형 부자라고 제가 해놓은 타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칙형 부자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네. 일반인들은 따라하기 좀 어렵지만은 네. 요새 같이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 네. 한 번쯤은 네. 미친 척하고 한번 질러볼 수 있는 한 번쯤은 이럴 때 크게 한번 튀길 때 네. 이럴 때 한번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이제 변칙형 부자들.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뭐 코인 뭐 이런 건가요? 아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네. 제가 뭐 유형이 없다고 하지만은 부자들이 네. 그래도 비슷하게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네. 자기 관리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손절을 하는. 우리는 이게 미련과 여지를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저기서 돈을 못 벌어도 나중에라도 혹시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미련을 주는데 네. 이분들은 얄짤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거는 칼같이 끊죠. 그럼 변칙형은 이제 어느 바운드로까지 보면 좋을까요? 뭐 우리가 하는 네. 그 여러 가지 부의 활동들에서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런 것 같아요. 뭐 경마에서 막권을 산다던가 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은 부자 된 분들 중에 하나가 로또 장사하는 분도 계세요. 이건 약간 불법인가? 그 세금 보존하는 분들 위해서 네. 예를 들어 1억 당첨된 거 있으면은 네네. 그거를 7천만 원에 사가지고는 네. 8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1천만 원 차익을 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현금 같은 거 이렇게 주고받는 네네. 뭐 그런 것들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네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변칙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죠. 정확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그런 변칙은 불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일단 명역도 이렇게 막 절대 이제 코인을 제가 지금 불법이나 뭐 되게 통제 안 되는 범위라 말씀드린 거 아니고. 네네. 아무튼 근데 그런 쪽보다는 네. 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조금 일반인과는 다른 스타일로 투자를 하신다던가 같은 땅에 대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 뭐 아파트를 사서 좀 평수를 높여간다던가 아니면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네, 좀 더 네. 차익을 얻는다던가 뭐 이 정도라 그러면은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바라보시고 네. 남들이 못 본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좀 새롭게 이런 것들을 좀 벌어내시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뭐 쉽게 하면 이런 거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사람들이 강남에 땅을 사는 걸 약간 정석적인 걸 본다면 이 변칙에 계신 분들은 뭐 섬에 투자한다든지 맞습니다. 야산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섬 얘기하셨으니까 기억나는 부자 여기 책에는 그 얘기를 안 써놨는데 네네. 그분이 그걸 쓰지 말라고 이제 너한테 밝혀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뭐 방송 보셨으니까 또 아시면 좋겠죠. 여기 책에 나온 한번 나중에 한번 그 여기다 댓글로 한번 나중에 맞춰보시죠. 여기 네. 25명의 부자들 중에 어떤 부자가 예,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자일까 했는데 여기 나온 부자 중에 한 분이 땅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인데 네. 이분은 철칙이 있어요. 자기 철칙이 물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있는 땅만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강 중랑천, 탄천, 송내천 이런 근처만 사세요. 근데 그분의 지론은 굉장히 철저한 게 네. 현대인들이 네. 그 옛날에는 산을 따라 움직였다면 산길, 네. 능선 이랬는데 네. 요새 사람들은 물길을 따라 움직인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고수부지나 이런 데도 사람들 되게 많이 걸어다녀요 그냥. 네. 근데 이게 물길을 따라 걷는 게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기도 하고 지금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게. 그쵸, 네. 그래서 본인은 서울 시내에서 땅을 살 때 이 물가면 산대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로 탄천, 송내천 물론 근데 물가가 비싸기도 해요. 비싸긴 하죠. 예. 안양천 뭐 이런 네. 데 근처로만
땅이나 집이나 건물을 사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와는 정말로 다른 독특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벤츠키형 부자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뭐 목숨을 건 모험이라든가 네. 전 재산을 몰빵을 해서 하는 건 네.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통제 범위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네. 이 변칙조차도 자기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변칙을 할 거야 라고 변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막 괴팍하게 변칙이 아니라 이분들은 자기 철학과 논리가 명확한데 그게 일반인과 좀 다르기 때문에 변칙으로 보여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유형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언급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아셔야 될 부자들이 네. 그러니까 지키고 이어받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확장시켜서 된 부자들 뭐 일명 네. 보수형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애들 대대로 부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로는 부자 3년 못 간다고 아버지가 잘났고 아버지가 부자고 네. 어머니가 멋있고 어머니가 모든 걸 물려줬더라도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많죠. 그것도 기술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보수형은 그냥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거를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키워나간 그쵸.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뭐 많이 비교하듯이 이건희 회장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이병철 그쵸.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병철 회장 대의 삼성과 지금의 삼성의 모습은 엄청나게 틀린 거거든요. 뭐 이를테면 보수형 부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때 부자였다 하더라도 아버지 부자는 약간은 안 쓰고 모아서 네. 혹은 뭐 심지어는 남의 눈에 좀 피눈물 흘리게 좀 못된 네. 짓도 하셔가지고는 해놓은 부를 더 키워가지고는 네. 또 좋은 일도 하시고 네. 남한테 베풀면서 진정한 부자로 거듭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보수형 부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못하죠. 괜찮은 분들이죠. 그럼 실제로 이제 만나셨을 때 자수성가에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하고 네. 이렇게 이제 보수형 부자에 속하셔가지고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돈을 많이 받아서 이제 부유하게 사시는 분하고 네네. 좀 느낌적인 차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그걸 이제 계속 유형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그냥 느낌으로만 보면요. 네. 네. 보수형 부자분들이 주로 되게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셔가지고 아니 뭐 제가 했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저희 아버지가 잘나셔서 제가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네. 그냥 겸손하신데 네. 이 자수성가형 부자분들은 네. 내가 이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가 이룬 것과 내가 또 본인이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딸한테 물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자신감 이런 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보면 거만하고 근데 좋게 보면은 자신감이 넘치시죠. 그렇군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